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얘기를 우선 간단히 하고 그걸 서막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사를 얘기한다 그래도 현대사를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은 사실은 현대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가 고대 문명, 중국의 문명의 시작을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은주라고 보통 그 3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자라는 사람도 이 3대 얘기를 항상 하는데 공자라는 사람도 그때 얘기하기를 뭐냐면 하나라는 내가 너무 그 증언이 없다. 이거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공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리얼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은나라 얘기도 하고 그런데 공자는 사실 주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대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게 거의 한 뭐 BC 1100년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하라고 하는 문명은 우리가 이제 한 뭐 BC 160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보는데 최근에는 얼리토라고 알리토 유적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아마 하나라의 유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은나라 문명에 관한 것이 최근에 그 사마천이가 사기를 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말이죠 이 20세기 21세기가 재미난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났나? 그래도 몇 년까지? 479년까지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연대가 거의 확실하거든요. 이게 이제 산동 노나라 지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문명에 대해서 자기 주나라 역사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가 공자보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더 많다고요.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나라만 해도 은어에서 소위 갑골문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 갑골문이라는 게. 그래서 이 역사가 세밀하게 다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막말로 해서 무슨 19세기 말기에 한약방에서 이렇게 그 약재라고 해서 그 뼈를 갈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뼈가 뭐 이런 거 그 뭐 거북이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이렇게 약재 이렇게 이걸 열어보니까 그 뼈대기 근데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다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어느 동굴에서 이런 이 약재가 나온다, 용골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발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굴을 해 보니까는 거기에 엄청난 그런 이제 이 문헌이 고문헌이 발굴이 됐는데 이 갑골문의 발견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20세기 중문명에 있어 최대의 발견이라고 봐야죠. 갑골문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마왕태라는 문헌, 마왕태라는 이것이 이제 그 무덤에서 엄청난 이제 노자 주역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건 한대 고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갑골문이라는 건 이 시절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말해주는 건데 이거를 갑골문을 해가지고 사마천의 사기랑 맞춰보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치밀하게 그 자료를 그 수집해 가지고 사기를 썼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은주 문명이 발견 이제 이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춘추 시대라는 이 주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 주나라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가운데에 이제 이 천자의 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제후국들을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배열을 쭉 하는데 여기가 이게 천자만이 사실은 왕이라고 그러고 이 제후국들은 전부 분봉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군이라고 불러요. 군. 이제 무슨 군, 군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 노나라라든가 뭐 제나라라든가 뭐 한나라라든가 뭐 이런 조금 뭐 무지막하게 많은 초나라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제후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자가 힘이 셀 때는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제도를 우리가 봉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봉건. 봉건이라는 건 뭐냐면 봉토를 주어서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 봉건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봉건이라면 나쁜 걸 아는데 사실은 봉건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지방 분권, 완벽한 지방 분권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 봉건 제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데 봉건 제도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나라 이게 봉건 제도의 아주 전형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서양의 중세가 이런 거죠. 서양의 중세가 소위 말해서 전부 이 베살 스테이트 이 제국이 있으면 거기에 전부 이 베살 스테이트를 나눠줘 가지고 분봉을 해가지고 왜 뭐 이렇게 갖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서양의 중세기는 이 봉건 제도가 있었고 그 전 세계에 이 분봉하는 이 봉건 제도가 없는데 동양에 딱 하나가 있다고 어디가 있겠어요? 일본의 그 에도라는 게 이상하게 그 이 아주 똑같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중앙에 소위 말해서 쇼군이라는 게 일본 말로 장군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말의 장군하고 달라요. 일본 말의 쇼군이라는 거는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건 천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전부가 한슈 이 번들이 있고 이 번에 주인이 이렇게 그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에도 시대 때 예를 들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너는 어느 사람이면 I'm a Japanese 이런 말 일본 사람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규슈에 뭐 예를 들면 초슈 번의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이런 통합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분봉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전 세계에서 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 저 질서가 뭐냐면 이 천자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각 뭐예요? 분봉 국가들이 제멋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멋대로 그 자기들의 이걸 예를 들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여기서 이 센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역을 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유지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춘추라는 말이 나이도 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시간이라는 말도 되고 역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노나라의 최초의 역사서를 우리가 춘추라고 하는데 그걸 공자가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춘추라는 역사서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춘추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밑에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국시대는 엄청나게 이제 이 패권이 주도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춘추시대는 공자가 춘추시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아직도 질서가 있고 점잖을 때예요. 점잖을 때인데 뭐예요? 전국시대 오면은 깡패들이 그냥 완전히 패권. 그래서 이제 맹자의 유명한 얘기가
이 왕도와 패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왕도와 패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런 패도의 시대가 오면서 그저 그냥 서로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서 민중들은 이제 못 살겠다 이러고서 이거를 완전히 하나로 통일된 어떠한 국가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하나로 이 패도의 시대에서 이 모든 거를 하나로 통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그래서 진시황이 그거를 이룩했는데 그게 진나라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진시황은 그러나 이게 워낙 체제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질르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저 알렉산더하고 똑같은 거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저 히랍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나와가지고 인도까지 먹었잖아요. 인도까지. 그러니까 그 방대한 제국을 건설한 게 알렉산더가 제국한 게 11년밖에 안 돼요. 11년. 근데 진시황도 비슷한 사람, 젊은 사람이 다 젊어야지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그게 진시황이나 알렉산더나 이건 그 거대한 영토를 통합은 했어도 자기들이 다스릴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치기만 했으니까, 전쟁만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렉산더도 이제 곧 죽고 나서 바로 세 나라로 해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쪽 로마로 넘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진시황도 이거를 했지만 여기서 자기가 다스리진 못하고 바로 뭐예요? 항우와 유방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한나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서양의 로마 제국이나 서양의 로마 제국이나 중국의 한 제국은 비슷한 시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통합된 질서를 이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하는데,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 최초의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갖춘 제국 문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서양의 로마 문명은 대단한 게 그 공화정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공화정. Republic. 이 공화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상원의원, 상원이 세네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결정을 하고 해서 한 사람이 통치를 못하게 만든 제도인데, 그것이 이제 옥타비아누스 시절에서 비로소 이제 이게 너무 여러 사람이 통치를 하니까 이게 불안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제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시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국을 만들었고, 여기는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다가 결국은 사실은 항우하고 유방 싸움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인물은 항우죠. 항우. 이 우미인이라는 그 부인도 훌륭하고, 그 부인이 의리를 지키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근데 이 유방이라는 놈은 말이야, 이 워낙 좀 애가 질이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에요, 얘가. 근데 역사에서는 이런 항우와 같은, 항우는 집안에 지체가 높습니다. 집안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이 교양이 있고, 정말 그 멋있는 인간이라고. 근데 이 항우가 결국은 유방 인물을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항우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방이 이제 결국은 항고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시천하가 되는데, 이 한나라는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 무제 때 조금 그 이제 나라가 강역을 넓게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국이라는 게 오늘의 제국의 형태를 갖추는 최초의 계기는 사실 한 무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무제가 어때요? 바로 이때가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국 문명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게 이제 후한, 전환해서 이제 후한으로 넘어갔다가
이 통합된 이 질서가 뭐지? 결국은 다시 분열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중국이라는 거는 통합돼서 통합된 질서를 한민족이 다스린 게 자기들이 말하는 그 주체적인 민족이 다스린 게 그 역사에 반도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 항상 외세가 와가지고 집어먹은 거예요. 청나라도 그게 여진족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중국을 바로 이해했다면 이 중국이라는 걸 바로 이해하고 우리 역사를 이해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임진왜란 끝난 후에 왜 또 병자의 호란을 겪습니까? 에? 임진왜란을 겪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서산대사 에? 그 임진왜란을 우리 승병들이 다 막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국민들의 고초 우리나라 인민들의 고초를 생각하시면 30년 후에 또 병자호란을 겪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호란 병자호란의 그 주체가 뭐야? 여진 아니야 여진. 여진이라는 거는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야 그게 알고 보면은 말갈족이니 뭐 이 여진족이니 이게 다 고구려의 고구려 제국 속의 일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안의 모든 유적들이나 이런 거는 여진족들이 자기네 선조랑 비도의 개들은 그러니까 개들 입장에서 여진족이 중원을 쳐들어갈 때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것은 우리 옛날부터 같은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갈 텐데 뒤에서 교란만 하지 말아다오. 그러면 그거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 당연히 그런 협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진을 그냥 이 오랑캐 나쁜 새끼들 청나라처럼 말해요. 우리나라한테 점잖게 대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여기 와서 나중에 남한산성에 저기했다 그러면 나중에 비석 하나 세워달라는 거 봐. 그게 요구 다예요. 청나라 문부를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중원을 제압하는 걸 그냥 도와주고 우리가 거기서 빼낼 걸 다 빼내고 북학파가 주장한 대로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갔더라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게임이 됩니까? 그때 그렇게 정신을 차렸다면 명치유신 같은 게 우리한테 훨씬 벌써 조선 말기에 왔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 중국은 어떻게든 이게 단일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통합과 분열이 반복된 역사고 우리가 말해서 소위 말해 한민족이라고 할 적에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애매한 개념이다 이거예요. 애매한 개념이고 끊임없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후한이 지나고 나서 뭐가 오죠? 이때도 또다시 여기 항우 유방 싸움이지만 이게 이 후한이 끝나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소위 삼국지 시대가 오는 거죠. 이 누구죠? 조조하고 유비하고 손권. 그래서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아, 이 세 삼걸들이 주축이 돼서 싸우는. 이 삼국지 시대가 온단 말이죠. 삼국지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기나긴 분열의 시대가 와요.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잖아요.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되죠? 이것을 누가 통일해요? 수양제가 통일하잖아요. 수나라. 네? 처음에 수문제, 그 다음에 수양제. 이런 사람들이 통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가죠? 금방? 당나라로 가죠. 당나라로 가는데 바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우리나라 고구려와의 대적하던 시대죠. 이건 당태종이 누구한테 깨졌어요? 연개소문한테 깨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머리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태종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못지않은 성군이고 정관정요라든가 이런 거 뭐 그 이 뭐죠 이
신하들하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거기다 써놨는데 정관정유라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실만 하죠. 이 정관정유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뭐 이 그야말로 이 정치의 요점을 써놓은 건데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 당태종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요. 그 위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간을 하는 거 그런 얘기 쫙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연개소문이한테 깨지고 돌아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위징이 살아있더라면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당태종의 예를 들으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요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황하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양자강이 흐른다 그런다면은 자 여기서 볼 적에 여러분들의 우리 머릿속에서는 마치 한국은 조그만 반도가 한 편에 이게 그 뭐야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말 이스트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동베이 이 동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볼 때 이게 동북 방향이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를 통일한 사람이 위진남북 조시대를 쭉 거쳐가지고 그걸 수문제가 하고 수양제가 이걸 통일하자마자 수양제가 어디로 왔어요? 아무리 고구려를 쳐들어왔잖아요. 수양제가 이 장안에서부터 여기까지 100만 대군이에요. 수양제가 들어온 게. 근데 실제로 굉장히 역사 기록은 정확합니다. 중국 역사 기록은 100만 대군이면은 실제로 치중대까지 합치면 400만이 움직여야 돼요. 응? 400만이 움직이는데 이 장안성을 출발하는 이 수양제 대군이 출발하는 데만 4개월 걸렸다 그래. 이렇게 그쭉 가니까 깃발 들고 나가는 데만 출발하는 데만 4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력을 얼마나 소비를 해야 되며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통합하는 사람이 뭔 미친 짓이라고 여기까지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말이지 역사에서 인사이트인데 이게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팩트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수양제가 여기를 통일했다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이 여기를 해서 동북의 이 전체를 강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고구려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우리가 요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 이 고구려라는 건 이 방대한 저 바이칼 호부터 이 대흥안령을 거쳐가지고 이 백두대간으로 오는 이거고 이들은 말이죠. 이 주축의 이 문명권이라는 게 당시 여기보다 내가 이 지도로 보여주면 쉽게 오시는데 이쪽보다 여기가 훨씬 더 풍요롭고 인구가 더 많았어요. 이거 우리가 모른다니까 여러분 동베이 그러면 동베이 아이고 뭐 동토 꽝꽝 얼은 줄 알아. 겨울에 조금 춥지 그건 벌레 싹 죽여버리고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평원이라고 그래봐야 이 땅이라면 요쪽 요만큼밖에 없어요. 녹지대가. 사천으로 가면 여기 다 400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평원과 이거는 당대에 맞먹는 완전히 맞먹는 문명권이었다는 게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양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고구려가 살아있는데 뭐가 이게 주원의 통일이냐 이게. 이건 통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 조선 문명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만 대군이 중국 역사상 최대의 왜 걔들이 오냐 이거야. 근데 얘들이 깨지고 가잖아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포스러운 거죠. 수양제 생각이고 당태종 생각이 안 나왔어요. 자기들의 최고 성군이 가서 깨진 나라인데.
이게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는 게 우리가 좀 잃어버린 과거예요. 대등한 문명권이었습니다. 이게 대등한 문명권이 아니고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변방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게 변방이 조그만 나라라면은 무시해버리고 말지. 어? 중원을 통일했는데 왜? 왜 그 대군을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당태, 뭐야, 수나라는 수양제의 고구려 정벌 때문에 망했고, 명나라는 임난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청나라로 간 거예요. 그 청나라는 이제 고구려가 먹을 판인데 왜 한국이 그걸 도와주지도 않고, 그 머저리 같은 이 명나라, 하여튼 이, 예, 수양제에서 통일이 됐고 그거를 당나라가 이어받았고, 그리고 당나라가 그 끝나고 나서 또 56시대에 막 분열이 되다가 뭐예요? 송나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북송이 있고 지금 남송이 있고, 남송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금나라가, 이게 여진족이 그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금나라가 저기에서, 이때가 우리나라 좀 고려시대 아니에요? 예, 고려시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고려는 중국이 분열됐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의젓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고려를 우리가 지금 불교의 이 탱화건, 뭐, 이 은입사, 뭐, 이런 이 그릇들이든, 여러분들 고려 불교의 이 수준이라는 거는 전 세계 불교 문화의 으뜸에 으뜸해요. 고려라는 나라가 그게 뭐냐면은 고려만 해도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 개경을, 개경을 했던 걔들은 황도라고 불렀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경성인이 이런 말로 그거 없습니다. 황도라고 그랬어요. 개경을 걔들은 반드시 황도라고 그랬지. 황도. 황제가 사는 수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 여러분들 이 고려사라는 게 왜 우리가 고려를 모르겠어요? 고려사를 누가 집필했냐고. 이게 우리 역사가 이게 비극이에요. 지금 이병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일제시대 때 이놈들이 전부 조작을 한 것처럼 고려사는 정인지고 뭐이 다 적으면 조선왕조를 만든 놈들이 고려를 짓밟아가지고 만든 놈들이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고려사를 쓸 적에 철저히 고려를 비화시키는 거예요. 고려사를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 내가 보면. 고려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남송, 북송에 남송을 하고 그 송나라가 뭐에 망해요? 원나라한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외세가 들어오잖아요? 그 원나라를 갖다가 또다시 몰아내고 주원장이가 명나라를 세우잖아요. 여기서 뭐냐면은 명나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원장이가 거긴 들어서고 같이 사실 한국 사람인데 주원장이나 주원장도 내가 봐 한경도 사람이고 이 우리나라 이성계도 한경도 사람이요. 이 이성계가 원래 여진족이거든. 그게 그야말로 이제 이성계는 이상한 사람들 또 기상이죠. 이렇게 가지고. 명나라하고 조선 왕조. 근데 뭐 여기서는 중간에 청나라로 바뀌지만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명에서 청으로 가고 이 청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만청이라고 그러는데 만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복잡하다고. 우리가 말이죠.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저렇게 깡다고 좋게 나갈 수 있는 거는 누구 덕분인 줄 알아요? 한무제 덕분도 아니고 당타종 덕분도 아니에요. 강희대제입니다. 강희대제. 청나라의 이 강희대제라는 사람은 탁월한 인물이에요. 아, 강희대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의 이 한족들은 썩었다 이거예요. 진부한 거예요. 근데 이 초원에 살던 이 여진족들은 정말 이 정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이게 프레쉬했다고. 만청이 중국을 지배할 때
이 홍타이지라고 있어요. 황태극이라고 하는데 홍타이지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누르하치의 동생이지 동생. 이 도르곤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경을 입성하잖아요. 북경 입성할 때 누굴 데려간지 알았어요. 북경을 쫙 입성하는데 소현세자를 옆에 놓고 간다고. 그만큼 대접을 했어요. 이 소위 말해서 이 홍타이지가 여기 남한사서까지 온다고요. 와가지고 이제 후퇴를 하면서 그때 소현세자를 데려가잖아요. 세자 인질로. 그런데 이 홍타이지가 여기서 심양 고궁에서 살았다고요. 우리 그 소현세자가. 근데 홍타이지가 그렇게 잘해줬어요. 소현세자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그 아주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북경성에 자금성을 들어갈 때 이제 그 동생인 저 도르곤이 쫙 소현세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에 이 위대한 제국이 멸망하는 걸 네 눈으로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근세에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기회는 누군 줄 아세요? 소현세자가 왕이 됐어야 된다. 인조가 죽여요. 여러분들 그 이 아버지 인조가 그 아들을 왜냐면 소현세자는 워낙 똑똑하거든. 그리고 소현세자는 개방적이고 그 당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고 아담 샤린 이런 그 당시 서양 신부들 다 만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히 노론 세력들이 이런 뭐 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주작주의와 이 모화 사상이 젖어 있는 이거 위험한 놈이라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청나라야말로 강희 대제 때에 오늘의 모택동이가 말하는 중국을 만든 거는 사실은 강희제예요. 그리고 강희제 이래로 건륭을 거쳐가지고 용정, 옹정, 건륭 이 세 대제가 올해도 살았고 정치도 잘했고 이때 사고전서라는 걸 만들잖아요. 중국 문명을 전체를 다 총괄을 해서 엄청난 사설, 이 역사를 만들고 이 사서, 뭐 이런 사전류를 만들고 그러면서 중문명을 진흥시키는데 이 제일 말기에 와서 이러한 것이 뭐냐면 이건 서태후가 사실은 나라를 진짜 그 말아먹은 거죠. 일총 전쟁 때 소위 말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갑옷 농민 운동이 나가 혁명이 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기 청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정여창이라고 그 청나라 함대 최고 대장 그 실력이 막강했거든. 이 사람도 정여창도 미국에 가서 다 해군 그 당시 공부를 하고 전략 전술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전쟁도 결국은 일본한테 그렇게 터무니없이 일본 함대한테 그 청나라의 대함대가 깨지는 게 서태후 환갑잔치 비용 때문에 함대에 들어가는 포탄이고 뭐가 그 될 돈이 없었다는 거지. 중국이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여창이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탄 배가 몰락하니까 벽에 이렇게 있는 그냥 못에다가 자기 해골을 박아서 자살합니다. 근데 하여튼 일본에는 이 가츠카이슈의 난 명장면을 난 이 사람을 리스펙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냐면은 청일전쟁에서 그 누구야? 정여창이 죽었을 때 일본 신문에다가 사흘을 연재합니다. 정여창은 위대한 인물이었다. 위대한 군인이었다. 그러고 그 사람을 예찬하는 시를 써서 사흘을 연재합니다. 그만큼 이 가츠카이슈라는 인물이 하고 가츠카이슈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동양 평화론을 주장을 해요. 내가 이 새끼들 니들 명치의식 내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근데 이 새끼들 니들 명치의식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조선 집어먹고 이렇게 나쁜 짓 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명치유신을 만들어서 일본 국가를 만든 것은 그것은 동양의 평화를 우리가 건설하기 위한 거지. 왜 그렇게 싸우고 제국을 만드느냐? 이 사람은 제국주의에 아주 반대니까. 양심적인 사람이죠. 바로 가츠카이슈의 논리를 안중근이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중에서 끝까지 동양 평화론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토를 쏘고 나서 이토 맞지?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나서 여순에 가서 저 그 여기 대련 밑에 여순 거기서 법정에서 외칠 때도 그러셨잖아요. 야 이 새끼들아, 나는 일본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전쟁을 수행하다가 진 장군일 뿐이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나를 뭐냐면 전쟁포로법에 의해서 전쟁의 포로법에 의해서 날 다스려. 너희들의 법으로 날 다스리면 국제 만공의 이 국제법에 의해서 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의 천황 그 이 명치를 만든 놈들이 너희들 일본을 망치고 있다. 이건 그 안중근 의사의 논리가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중근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해서 재판을 끌면 끌수록 뭐야 그게 그 당시 국제 여론에 이렇게 하니까 한국의 문제를 더 세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려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네가 항소를 하면 너는 일본의 법을 네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일본의 법에 의해서 항소를 하지 말고 빨리 죽어라. 이게 조선의 여인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조선의 여인들은 판단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그 시골의 황해도 여자지만 그 황해도 여자가 야 죽으라야.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에 이제 말기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서태후가 광란하고 이러면서 저기 하니까 뭐야. 특히 이게 뭐냐면 중국에는 뭐죠? 만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만주족과 한족 간의 대립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손문 같은 것도 손문 같은 사람도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공화정을 만들려는 이 손문주의, 손문이라는 사람은 이게 아주 이 철저한 사람인데 이건 이제 공화주의자죠. 공화주의자. 꽁허. 공화국의 종인데 이것도 참 좋은 영화 하나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소개하면 안 되고. 손문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세에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내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난 손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사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세계가 나중에 이제 원세계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이 서태후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 이홍장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홍장. 근데 이 이홍장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게 중국의 근세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중 반란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뭐예요? 동학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태평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의 이거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해가지고 태평천국을 만들어요. 이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건 무지막지한 정말 대단한 운동이었죠.
그 남경을 다 점령하고 수도를 만들고 그야말로 이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건 이건 사실은 뭐냐면 태평천국이 나면서 사실은 우리도 이 그러니까 수운의 이런 운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예요. 그게 1860년 이제 적인데 이 수운이라는 사람은 1864년에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대도를 자각하게 1861년에 그 경주 용담이라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행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원래 수운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그 이 재가녀의 손인데 양반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재가녀의 딸 그게 서손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과거도 뭐 여러 번 봤는데 떨어지고 이러니까는 하고서 이렇게 그냥 뭐 장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중국의 이제 아편전쟁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제 그 변화를 감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훈 선생이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수훈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언제고 한번 이거를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인데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이 동학의 경전은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천척해볼 만한 그런 위대한 책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용담유사라고 이분 본인이 쓰신 이제 한글 가사가 있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근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동학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저 준비를 해가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이 뭐냐면은 이제 선문에 의한 공화정 이제 중심에 이게 일어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선문과 가장 대립한 사람이 원세계고 이 원세계의 할아버지 격이 이홍장이었는데 이홍장은 바로 뭐냐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 선문의 시대로부터 소위 말해서 이 1911년에 신해혁명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신해혁명이라는 사건 이후부터 우리가 중국의 근대를 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11년 이후에 전개되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지금부터 나눕니다. 그리고 선문한테 돈을 그 당시 몇만 원을 줘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불란서 조개에다가 자기 거처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공산혁명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도시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왔거든요. 결국은 이 장개석이와 이제 모택동의 이제 그 싸움이 근세 중국의 싸움인데 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뭐냐면 국가 위에 당이 있어요. 당이 국가하고 그림자처럼 모든 조직에 스며져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불교처럼 순수한 이 선불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중국에 다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류가 살아날 길은 한국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이 불교는 원래 이건 너무 점잖은 종교라서 불교는 정말 뭐 이론적으로 붙을 군데가 없어요. 이건 사통팔달 다 뚫어져가지고 싸워볼 데가 없어요. 이거는 불교는 근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만난 것은 정말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근대사의 문제를 신해혁명으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 어릴 때는 말이죠. 저기지만은 참이 신청년이라는 잡지가 근대에 1910년대에 나온 이 신청년이라는 잡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신규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신규식 선생이라고.
이 신규직 선생이 이 고령신 씨들인데 이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신규직 선생은 이 구한말에 이 군인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은행 같은 걸 최초로 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기 하면 뭐냐면 전부 그 거길 그때 뭐냐면은 고종 황제가 이제 개화기에 저기 아주 영어 학교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때 고종 시대 때 영어 학교, 그러니까 전 미국 가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영어 학교를 가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때 뭐냐면 한어 학교를 갔다고. 중말을 가리키는데. 그 한 말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중말을 일찍 배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조선 시대 때 그 유자들이 중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역관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910년에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나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 사람 튀는데 우리나라 이 지사들이 다 튀는데 전부 북간도 서간도로 튀거든요. 북간도 서간도. 근데 이 사람이 참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로 상해로 튀어요. 이 사람은. 중말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직접 손문을 만난다고. 그리고 손문한테 돈을 그 당시 몇만 원을 줘요. 독립자금에 쓰시오. 딱 희청을 하는 거예요. 돈이 궁한데 이 손문은 성격이 아주 이 사람은 호탕해요. 근데 손문이라는 사람들만 해도 어려서 하와이에서 컸고, 광동에 돌아와가지고 의과대학을 나서 의사가 됐어요. 마카오에서 내과 의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야, 이거, 내가 사람 고치고 앉았겠냐. 사회를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혁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와이에서 커고 그랬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손문이 이게 세계 정세가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문이 이 아주 정말 그 대단한 이 혁명 세력들을 이제 동경을 거점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궁했거든. 그때 우리나라 이 신규식이 손문하고 친하면서 손문에게 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중국의 개화파들이랑 동맹회니 뭐 이런 데 가입하고 이러면서 뭐 박달회니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 엄청난 그 기반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불란서 조계에다가 자기 거처를 만들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거저 상해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조계에 다 임시정부 자리를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 신규식 선생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각자들 중에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람이 있었다니까? 스케일이 다르게 놓은 사람이에요. 이 신규식 선생 아주 리스펙터블한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신규식의 이제 이거 신청서를 하는데 이게 진독수라고 진독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신규식하고 그 상해 가보면 바로 이웃 살았어요 같이. 그러면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같이 내요. 근데 그 당시 신청년이 나오면은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그 개화기 때 엄청나. 거기에 호적이니 뭐 이런 사람들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쓰고 이랬을 때에 호남의 이 촌놈 모택동이라는 놈이 늦게까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농사 짓다가 나이 많어 가지고 호남 사범학교라는 데를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국민학교를 나오고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국민학교에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이 많이 먹은 학생이었는데 모택동이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뭐냐면은 맨날 그 삼국지 가지고
삼국지 가지고 이렇게 구라 풀면서 그 반 애들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삼국지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아, 재미나게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택동이는 혁명을 삼국지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삼국지 가지고 혁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택동이가 그 댕기던 호남 사범학교 아주 탁월한 선생이 있었는데 그 아, 버들량자 이 버들량자에다가 창성할 창자에다가 버들제 양창제라는 사람 양창지라고 하는 이 독일 유학생인데 이 윤리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양창제가 이제 그 북경대학의 윤리학 교수로 갑니다. 호남에서. 호남 사범고등학교 선생이 북경대학 교수로 가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양창제라는 분이 모택동이한테 편지를 써서 야, 너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모택동이를 북경대학 도서관 사서로 취직을 시켜요. 북경대학 도서관에 사서로 취직을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택동이가 북경대학 도서관의 사서가 되면서 그때 뭐냐면 문과대학장이 진독수. 그렇게 하고 뭐냐면은 그 당시 도서관 관장이 이대조.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중국 공산혁명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북경대학교 도서관 관장하고 이 진독수가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꼬민때르네 그 어떤 정통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산당을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모택동이가 이 사람들한테서 공산주의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상해에서 1921년에 상해에서 공산당을 조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호남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농민혁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현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에 의한 산업혁명의 이걸로 형성되는 모순이 격화되는 소위 말해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가 격화되면서 부르주아 시대가 지나고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소위 말해서 이 부르주아하고 대치 세력을 맺으면서 이 프롤레타리아가 뒤엎는 거 아니야? 이 뒤엎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역사의 필연이라는 거지. 예, 이렇게 지금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아포칼립스라는 건 뭐냐면 에스카톨로지라는 말로도 표현하는 종말론 사상이라는 게 있어야 파워풀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막스도 뭐냐면 공산혁명은 필연적으로 도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역사 법칙이 과거부터 노예제 사회부터 지금에서 봉건 사회를 거쳐 근대 사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산업혁명을 가지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론을 제시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산주의 공산혁명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도시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봤거든요. 공산혁명이 도래하는데 모택동이는 야 이 공산혁명 이거다. 헛거다 헛거. 헛거다. 이 중국에서 언제나 도시노동자 도시 그 당시 도시노동자라는 게 중국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거든. 그거 이제 뭐든 90%는 이 농민 대중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거를 빨치산 운동이라는 걸 전개하는 거죠. 이게 막강한 세력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거는 도시노동자의 스트라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지주 새끼들 모가지 따면은 죽여주거든. 그 농민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지주 죽여버리고 땅 가지고 하고 과거에
착취에 대한 우리 세상이 왔다. 이게 뭐 들불처럼 싱싱즈호 거의 한 똥의 이 불이라도 광막한 초원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성성지와 가의 요원이라는 이 모택동의 이론이 먹혀들어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기발한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혁명을 하려면 이 불교도 뭔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나도 이제 앞으로 좀 불교를 위해서 내가 이론을 좀 만들어 봐야겠어. 그런데 이 모택동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쫙 정견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 모택동이를 믿질 않았죠. 아, 믿질 않았는데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거죠. 호남에서부터 뭐 하니까 도시에서 다 이제 운동하던 새끼들이 장계석이가 그냥 다 깨는 거지. 장계석이가 그냥 일본 유학생이에요. 일본 유학생인데 저쪽 광동 저쪽 사람들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실제로 일본에 육사는 못 들어갔고 일본에 뭐 하사관 학교 같은 정도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일본 군대의 하사관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진김이라고 하는 신규식의 친구를 통해서 장계석이 선문한테 소개를 받아요. 소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장계석이가 사실 이렇게 보면 잘생겼어요. 인물이. 이렇게 젊은 날 사진 보면 모택동이는 이 잘생긴 놈이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잘생겼어.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아부형이고, 그리고 굉장히 충직한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손문한테 딱 붙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손문의 조직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황포군관학교라는 겁니다. 이게 황포가 지금 저 광동에 있었는데 황포군관학교라는 게 여러분들이 꼭 이 황포군관학교는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약산 김원봉이라는 밀양 사람 아시죠? 그 밀양의 약산 김본보이가 댄린 대가 황포군관학교입니다. 예. 이건 우리나라의 엄청난 독립투사들이 황포군관학교를 댕기는데 이때 이것도 사실은 신규식이 돈을 주면서 한국 사람이 들어갈 TO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국 근대사는 모든 인물들이 다 황포군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거의. 이 황포군관학교를 교장을 누굴 시켰냐? 이게 장계석을 시킨 거예요. 장계석이라는 사람은 황포군관학교의 그 교장이라는 명의를 가지고 모든 중국의 인맥을 자기 통제하에 둡니다. 그러면서 근세에 이제 모든 매뉴버링은 거기서 황포군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우선 군권을 잡으니까. 왜냐면 이들이 뭐냐면 군권을 잡아요. 북벌이라는가, 소위 말해서 군벌을 갖다. 그 당시에 이제 민국 초기는 전부 군벌 시대거든요. 군벌들이 싸울 때거든요. 그때 전부 하는데 그 훌륭한 인재들이 전부 장계석 휘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장계석이가 결국은 손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권을 잡는 겁니다. 대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삼자매, 세자매. 송미령이가 장계석의 부인이 되고 손문의 부인이 송경령. 그리고 그 위에 송애령이라고 있어요. 송애령이라는 사람은 당대 최고 갑부인 공상이의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자매가 이 송다이네스티라고 그러는데 이 세 자매가 중국을 근세를 말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뭐냐면은 송자문이라고 송츠원 중국의 모든 이 금권을 다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씨 왕조라고 그러거든요. 송씨 왕조라고 하는 이 송 패밀리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이 송씨 아버지의 이거는 뭐요? 원래 찰리 송이라는 선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광동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객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객가. 예?
중국에 가면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객가, 커자란 객가라는 게 이게 이렇게 둥그런 이런 왜 아파트 같은 거 집 이렇게 이상한데 저 저기 있잖아요. 그 저 복권부터 쫙 있는데 이 객가인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중국에. 소위 말해서 태평천국을 만들었던 홍수전이가 객가이네요. 등소평이가 객가이네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저 대만의 이등휘 객가이. 주덕이라든가 중국 공산혁명의 주체들도 다 객가 사람들이에요. 객가가 중국인 속에서 유대인 같은 거예요. 머리 좋고 단결하고 특이해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족속인데 원래 선진시대 때부터 좌우에서부터 북방에서 내려와서 남방에서 살게 됐다는데 이 객가인들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 객가인 중에 하나인 찰리 송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송민영도 사실 다 객가인이죠. 이 송 패밀리들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보스턴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일찍이 학교를 당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왔다가 이 미국 놈들 선교사 이 나쁜 놈들이다 그러고 자기가 독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좋죠. 뭐 그러니까 이 찰리 송이라는 사람이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다 썼냐? 전부 손문 혁명 자금을 댄 거예요. 아, 찰리 송이 그렇게 해서 그 찰리 송의 세 딸이 다 장개석이 조직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중국 근대사에서 이런 그 패밀리들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 장개석이와 이제 모택동의 이제 그 싸움이 근세 중국의 싸움인데 뭐 복잡한 거 얘기할 거 없고 이 송씨 왕조의 이 타락상에 장개석이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패밀리들의 농간에 왜냐면은 뭐 도저히 이거는 이 송 패밀리들이 미국에서 그 당시 원조를 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 시티뱅크에 돈이 날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되겠어요? 미국에서도 더 이상 장개석이 우리 지원 못하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장개석이와 송씨 패밀리들이 연합된 이 막강한 황포군관학교의 조직이랑 이 엄청난 근세에 있어 최강의 이 국민혁명군이라고 하는 국민당 군대가 어떻게 해서 호남 촌놈의 농민혁명에서 깨질 걸 누가 알았냐고. 누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출발점. 중국을,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은 1911년 신해혁명이라고 1921년인가? 상해에서 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때 중국에 공산당원이 몇 명이 있었게? 한 6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 60명. 상해에서 와서 그때 이제 모택동에서 호남 대표로 오고 뭐 왔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 우리나라 사회 이 사회당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19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공산당 역사가 중국보다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뭐든지 세계의 조류는 먼저 받아들여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의 이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을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이 여자겐 남자겐.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알렉산드르 스탄케비치라고 레닌의 친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노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알렉산드라 스탄케이비치라는 여자가 100% 한국인인데 이름은 이제 폴란드 사람하고 결혼하지 그렇게 됐지만 그 여자가 기른 게 이동희고 이동희가 이 한국사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고려공산당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게 쭉 이제 공산당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얘들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공산당.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1927년에 워낙 그 장개석이의 군대가 조조되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댕기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1927년에 홍군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군대 조직이. 빨치산 도시 쪽에서 홍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927년부터 이 홍군이 활약해 나가면서 엄청난 농민혁명을 주도해 가면서 1949년에 어떻게 되죠? 완벽한 승리를 거두잖아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10월 1일 날, 1949년 10월 1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뭐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재미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때 장개석이는 고궁박물관에서 국보랑 국보 다 날르고 그래가지고 대만으로 피신을 갔잖아요. 그래서 대만을 3년 전부터 피신을 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늘 49년 10월 1일 날 장개석이가 중화인민국을 선포하고 거기에 쫙 수십만 홍군의 사열이 있는 거예요. 에? 그때 대만에서 말이에요. 공군이라는 게 막강했거든. 그렇죠. 국민당 공군이니까. 참모총장이 아침부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몇 시 몇 시 중화인민국 선포하는데 거기서 폭격합시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하루 거리거든요. 대북에서 뜨면은 속수무책이에요. 계속 몇 번 전화가 왔음. 생각해보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장개석이가 쏴나. 치워버려. 이런 게 멋이라니까. 대인들이. 이미 혁명에서 내가 깨졌는데 쏴나. 고궁 그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고궁을 때리는 그런 문화, 반문화적인 행동은 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군 참모총장이 가겠다는 데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또 뭐 이것도 뭐 명장면까지는 안 돼도 괜찮은 장면이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돼요. 당태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창업보다는 당태종이 그랬잖아요. 이 수성이라는 게 성을 지킨다는 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 창업한 걸 지켜서 이루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네? 창업도 물론 어렵지만 수성이 더 어렵다. 이거 유명한 그 정관종의 저 앞에 나오는 말이야. 하여튼 모택동은 창업의 귀재예요. 수성의 악마입니다. 악마. 여기서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공산당이 먼저 만들어지고 네? 공산당, 공천당. 당이 만들어지고 당에서 뭐예요?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들은 당준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속한 군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국가에 속한 군대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국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군대를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중국에서는 군대 조직을 뭐라고 그러냐면 당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 밑에 있지만 이 군이 뭘 만들었어요?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군이 당 위에 있어요. 군이 국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뭐냐면 중국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헌법을 보면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수석이 된다는 거는 뭐야? 국가 수석만 되고 군과 당 수석이 당 주석이 못 되면은 그 별 볼 일 없는 새끼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뭐냐면 당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 열리면서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타이틀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가장 레벨이 낮은 거예요. 네? 낮은 거라고. 중국 가서 이제 포교를 하시려면은 군에 있는 착실한 신도들을 만드는 게 좋지. 그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이 당과 군은 이제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뭐냐면 국가 위에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조직인데 이원화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모든 이런 식으로 당이 국가하고 그림자처럼 모든 조직에 스며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당의 권위를 확보하는 게 군대니까 누가 더 세겠어요? 국가가 더 세겠어요? 당이 세겠어요? 당이 세죠.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 군대는 무조건 당에 충성하죠. 군대는 국가에 충성은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국가 이게 헌법에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하시라.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는 대개 지금 이러한 권한을 잡는 것이 그 모택동 이래로 다양했어요. 한 사람이 다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세계의 직함을 일시에 동시에 받은 최초의 인간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지금 모택동이라는 인물은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949년까지 49년에도 공산혁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he is respectable. 존경할 만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았어요. 모택동이가. 왜냐면 어디까지나 인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권을 잡은 1949년 이후로는 너무도 처참하게 정적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 그 혁명의 동지 세력들 다 죽였어요. 문화혁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내가 강의도 했지만은 백화노방이라는 네? 쌍백인가? 백화 제방이라고 그러는데 백가쟁명, 백화 뭐 제방 이게 중국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그 공산당 이외의 당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국가를 만들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 공산 중국 저 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할 때 여러 당파들을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공산당 말고 딴 조직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야, 왜 이렇게 동지들 말이야? 동지들 요새 왜 이렇게들 소식이 없어? 나한테 좀 비판 좀 하라. 우리가 원래 백화 제방 춘추 전국 시대에 이 발랄한 모든 백가쟁명하던 시대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 대해서 건강한 좀 비판을 해달라.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서렸지.
그런데 계속 하라고 독려를 하고 막 하니까 한 사람이 또 용감하게 일어나서 했단 말이야. 대학진인가? 그 전에 무슨 그런 운동, 대학진이 이건 뭐지? 그때가? 하여튼 무슨 그 비슷한 운동들을 하기 시작할 때 좀 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어떻게 잘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터져나온 거야. 막 터져나온 거야. 근데 그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뜻 있는 지사들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싸그리 죽인다. 어? 말하라. 비판하라 해놓고 싸그리 죽이는 거야. 거기서 몇만 원 죽었다고? 한 5만 이상,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희생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이 저 이승만이 뭐냐면 이 뭐야?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예, 저 해방 이후에 당신들 불안하니까 우리가 다 도와드리겠다. 보호해서 인도하겠다. 그래서 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과거에 일제시대 사회주의 뭐 이런 거 가담했던 다 등록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6.25가 터지니까 싸그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보도연맹에서 사실은 우리가 죽은 사람만 해도 그게 한 30만 된다는 거예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왜 나빠졌느냐? 가장 큰 이유는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모택동이가 북경대학 갔을 때 그 양창재의 딸이 양카이베라고 딸이 있었어요. 그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양카웨라는 여자는 정말 인텔이고 혁명에 전 공헌을 했는데 이 양카웨도 자기가 살릴 수 있을 때 결국은 살리질 않고 국민당 군대에 희생을 당하죠. 그 양카웨하고 난 아들이 그 모한영이가 바로 우리나라 전쟁에서 죽는 그래서 지금 그 묘가 모한영의 묘가 평양에 있습니다. 강청이라는 여자는 또 어떤 여자냐? 이게 내가 이게 또 다 얘기해. 강청이라는 여자는 원래 이게 뭐냐면 산동 여자예요. 그 강청의 엄마가 그 동네에 그 산동의 제남 근처에 큰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는데 그 식모로 들어간 집에 도련님이 강생이라는 놈이야. 강생. 아, 요 놈 진짜 나쁜 놈이야. 하여튼 이 강생이가 뭐냐면은 이 자기 집 식모였던 딸을 뭐냐면 이 강청이를 붙인 거지요. 그래가지고 강생이라는 이놈이 모택동이를 사실은 전부 뒤 밑에서 조종하라고 이간질을 하는 거야. 이 모택동이 점점 눈이 멀어가지고 정치를 그렇게 개판으로 간 거예요. 중국이. 응? 중국은 이 공산당의 순회 국가 원수가 어떻게 뽑히냐 이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공산당원이 전체가 이게 이제 상당하지만 한 8,5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공산당원이.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중에 10명 중에 1명은 다 공산당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율은 되는 건데 그 공산당원이 되려면 굉장히 철저한 이제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산당원 중에서 이제 대표가 뽑히는데 중앙위원 370명 정도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시골에서 뭐 동장 반장도 하다가 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야. 이게 올라가는데 중국에서는 뭐냐면 전부가 레코멘데이션인데 그것은 객관적인 점수를 따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구제라고 합니다.
이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게 전부가 합리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25명인데 거기 최후로 7명의 상무위원이라는 게 꼽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7명 중에서 딱 한 명이 뽑히는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뽑히게 되면은 10년을 가는 게 아니라 10년을 물론 통치를 해요. 이게 10년이에요. 10년인데 5년마다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5년마다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당대회에서 차기 후보가 뽑힙니다. 그러면은 5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항상 뭐냐면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통치 기간을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안정적으로 권력 구조가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중국에서는 이 상위의 정치권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은 괜찮아요, 사람들이. 만나보면은 사람들이 인물이 괜찮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민중의 복무하고 자기들 그런 어떤 자세라는 게 확고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진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진핑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 그 고난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난의 인생을 살았고 문화혁명 때 누구보다도 고생을 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시진핑의 아버지가 시중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에 다 있어요. 그 시중신이라는 사람이 근세 중국 혁명사를 통해서 가장 말썽이 없고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받아요. 그 아버지가 시중신이. 그러니까는 이 시진핑이 결국은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는 아버지의 음덕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음덕 때문에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음덕 때문에 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뽑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묘한 그 정치 역학이 있는데 그건 내 책에 자세히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중국이 지금부터 잘 가기만 한다면 중국은 큰 기회가 있어요. 큰 기회가 있어요. 근데 중국도 물론 다시 파산할 수 있겠죠. 잘못하면. 내가 그래서 시진핑한테 많이 좀 충고도 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뭐 만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냐면은 뭔가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전통, 인문 전통을 다시 회복하고 뭔가 지금 미국이 저렇게 쇠락해가는 미국이라는 저런 대 20세기를 거의 인류를 장악해왔던 이 문명이 지금 쇠락해가는 그러한 전리에 중국이 잘만 한다면 그리고 이 잘 돼가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인류는 가장 위대한 변혁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정직해져가고 4차 산업혁명이니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변혁기에 인류가 살아날 길은 한국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처럼 순수한 이 선불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 위대한 문화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 무소유와 그 모든 이 정말 이 멸집 이 그야말로 우리 이 대각의 이러한 정신이라는 게
중국에 다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불교의 새로운 한류가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다. 이 역사는 지금 희망이 있는 방향으로 나가요. 지금 여러분 보면서 여러 불만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정의롭지 못한 것을 걷어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한국 역사는 이성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성적인 한국의 역사의 흐름을 그야말로 잘 선도할 수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면 한국 선불교밖에 없습니다. 한국 선불교같이 이렇게 위대한 전통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불교 문화를 지키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불교계에는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완전히 무전제의 역사적, 인간의 역사적 지평 위에 놓고 봐야 된다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은 전체가 뭐냐면 이 구약이라는 걸 바이블이라고 불러요. 구약만을. 기독교라는 종교는 야훼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을 맺었어요. 왜 구약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헌 계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신약이잖아요. It's a New Testament. 구계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율법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 막 총체적으로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현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 다 알고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스님들도 현대사에 대한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현대사의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득실이 다 공유한다. 동시에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된다. 참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도 어렵게 해서 이만큼 만들어 놓은 이 국가를 여기서 망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뭐래도 하여튼 우리가 정말 그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후손들한테 영광스러운 미래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나는 이 불교 문화를 보존하는 게 우리 이 문화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생각하지만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 선불교의 이 위대한 전통과 그리고 이 불교가 그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그 경관이라든가 모든 그 풍수지리적인 조건이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존이 돼야지 이게 자본주의에 이렇게 쓸려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형편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각성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하고 만난 인연이 그 인연을 어떻게 좀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겠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만 명은 되거든 이게. 이게 수만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야 아직도 이렇게 우리 불교계에는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종교 생활과 관련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라는 거를 뭔지를 안다는 거는 뭐냐면 기독교를 완전히 무전제의 역사적 인간의 역사적 지평 위에 놓고 봐야 된다고. 예? 순전하게 우리 인간 세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놓고 기독교를 분석해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거는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에게 있어 그런 보편적인 문제를 인간에게 제시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자,
기독교라는 건 말이에요. 이 뭐 이렇게 이제 이 기독교의 저기 하는 유럽을 놓고 본다면은 기독교 여기는 소아시아가 있고요, 흑해가 있고, 예, 여기가 소아시아가 있고 이 지금 유대 민족이라고 사는 데가 여기예요. 예? 여기가 전체가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고 여기예요. 근데 이 요거를 크게 그리면은 요 위에 요런 이 하나가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에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호수죠. 갈라 바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죠. 밑에 이렇게 있다는 사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 사해를 연결해서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조르단 리버라 요단강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단강 이쪽에가 여기 지중해 연안이 되는 거고 이거를 지중해 연안을 옛날부터 레방트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지역을 우선 아셔야 되는 게 이 위쪽을 갈릴리 쪽을 여기 갈릴리 바다인 데를 여기 갈릴리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 요 지역을 중간에 요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유대라고 그래요. 여기를 그러니까 유대라는 게 우리가 유대인 그러지만 유대라는 게 이것도 전체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뭐냐면 유대 광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Jews, 유대인이라는 거야. 근데 이 센터가 여기에 요 사해에서 여기쯤에 뭐냐면 요쪽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안 믿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 모세 뭐 아브라함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들은 여기에 셰켐이라고 그리고 그 위에 그리심산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은 자 그런데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의 유대인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예수가 유대인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용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은 그 이제 아브라함의 이 자손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이라는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살에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 부인이 사라라고 그러는 여자인데 그때 이 여자가 90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훼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낳게 해줄 테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살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그 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애를 낳은 게 이 이삭이라는 애를 낳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낳은 외아들을 또 다시 이제 뭐 야훼가 번제에 드려라, 바쳐라. 그 개를 어린 애를 갖다가 100살에 난 애를 갖다가 데리고 가서 에?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셰켐이니 그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펴놓고 애를 묶어놓고 그러고 이제 불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 너 됐다 너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고서 그 밑에 있는 뭐 양을 묶어놨으니까 그걸로 대신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삭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하고 이게 민족사적인 뭐 옛날에 족장들의 얘기인데 이삭 밑에서 에서와 야곱이 났는데 그 야곱의 애들이 이제 이 힘들니까 에집트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나일강으로 이렇게 가지고 해는 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풍요로워요, 나일강.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게 되면은 기근이 늘거나 하면 전부 일로 피신을 갔거든요. 옛날에 피난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 야곱이 에집트 가서 살게 됐는데 이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이라고 이제 후손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이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열두 아들이 이것이 이게 얘들의 열두 지파를 형성하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 구약이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이라는 거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신약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내 친구들 유대인 많은데 신약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주 놀라워요. 근데 신약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다 읽죠. 다 읽죠. 그래서 지금 신구약이 합본으로 돼서 우리는 보통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이블이라고 그러면은 바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비브로스라고 그래서 여기에 비브로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파피루스를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비브로스에서 생산된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이블이라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 전체가 뭐냐면 이 구약이라는 걸 바이블이라고 불러요. 구약만을 얘들이 이거를 구라는 건 뭐예요? 여기 올드 테스트먼트 구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기분 나쁜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구약이란 말, 올드 테스트먼트란 말을 유대인들한테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바이블이라고 하면 비브로스, 바이블. 근데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야훼라고 하는 자기들의 족장에 자기들 이 열두 지파들을 이 믿던 신이 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아론의 지팡이를 줘서 하여튼 여기서 에집트 땅에서 그 핍박을 받던 이들을 끄집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계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을 맺는 건데 뭐냐면 그 계약이라는 게 너희들을 다시 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테니 대신 나만 믿어라 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그래서 그 계약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주로 된 거고 이제 자세한 게 신명기라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계약의 이 유대민족의 초창기의 계약의 이것이 뭐냐 구약 전체를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믿지도 않아요. 이 뭐 열왕기상이니 열왕기하니 역대하 뭐 이런 것들은 전부가 뭐냐 마이너한 경전이에요. 가장 유대인들이 경전이라고 믿는 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 그래서 이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이제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는 온갖 잡동사니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십일조를 내라 이런 것도 신약에는 없거든. 신약에는 십일조 내는 게 나쁜 짓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십일조를 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못 버리는 거야. 중요한 거는 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테스타먼트란 말이에요. 테스타먼트라는 건 계약이라는 의미예요. 예? 계약. 여러분들은 시달 따고 무슨 계약은 안 맺었잖아요. 이게 벌써 이게 굉장히 위대한 종교예요. 이게 진화가 돼서 한참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야훼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이게 계약 증서가 있어요, 실제로. 그 계약 증서가 토라. 알겠어요? 모세오경이라 계약 증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뭐야? 하나님이 나는 진노야. God of wrath. I'm the Elohim. Elohim. 나는 wrath. 진노의 하나님이고 나는 jealousy.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만약 나를 안 믿고 딴 짓을 하면은 몰살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이라는 게 왜 구약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헌 계약이란 말이에요. 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신약이잖아요. It's a New Testament. 새로 계약을 맺었으면은 헌 계약 종지는 어떻게 돼요? 파기시켜야죠. 찢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1차적으로 보면 한국 기독교에다도 얘기한 게 너희들 신약을 믿는 놈들 아니냐. 그러면 구약은 찢어버려라. 왜? 구약이라는 건 율법주의예요. Legalism. 하나의 모세오경에 써있는 계명대로 그리고 계명 정도가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엄청난 생활의 규정이 있어요. 뭐든지 안식일에 쉬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그 골수파들이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뭐든지 없던 게 생기면 안 돼요. 없던 게 생기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의 가장 심볼리즘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문제되는 게 할례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례도 하나란 말이야. 왜냐면 지금은 할례가 문제 없지만 옛날에는 할례 받다가 그 골마 터져서 죽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탄생한 시기는, 예수라는 사람이 탄생한 시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열두 지파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서 사막에 살던 아주 초라한 민족이에요. 우리도 사만시대 때부터 여러 보면은 부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나주 지역도 그건 완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세력이 있었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러한 하다가 얘들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조, 그러니까 Northern Kingdom of Israel이라는 북 이스라엘 왕조가 성립을 하고, 예? 이쪽을 Southern Kingdom of Judah라고 해서 유다 왕조가 이게 한 천여 년을 이렇게 대립합니다. 예? 이게 남북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유다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거를 통합해서 이제 최초로 통일 국가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데이빗이라고. 다윗이고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라를 분열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밑에는 이집트라는 강대 국가가 있고 여기는 바빌론이라는 굉장한 국가가 있고 이 위로는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있고 그 위에 아카드니 뭐 히타이트니 전통적으로 대제국들이 있는 데서 이거는 정말 이거는 힘이 없고 아무 군사적인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침략을 받으면 그냥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결국 이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예? 멸망해. 이게 BC 8세기에 멸망을 하고 유다는 BC 6세기경에 멸망을 해요. 근데 멸망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얘들을
이놈들이 이스라엘이고 뭐 아 여기 예루살렘이고 뭐고 다 복잡하니까 얘들은 몽땅 떠가버려요. 떠가버려. 그냥 모조리 떠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그냥 여기 침범을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전부 어디 만주 땅에다 이주시키는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이 사막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갔는데 여기가 뭐냐면 지금 이란 있는데 아 이라크 이라크인데 메소포타미아고 바그다드 밑에 있는 바빌론이라는 도시로 약 그 당시 내가 뭐 그게 뭐 대단한 숫자는 아닌데 한 2만 명은 데려간 것 같아요. 2만 명, 한 6만 명까지도 간 거로 보이는데 2만 명 정도를 일로 이주시켜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유치, 바빌로니안 캡티비티라고 하는 바빌론 유치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홍복이에요. 얘들이 이제 홍복인데 왜냐하면 여기 와서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되리라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 비로소 구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구약이라는 게 구약을 읽으면 거기 뭐 야훼가 다 미리 예언도 하고 뭐 하고 예언자들이 만나고 다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읽어보면 야 이거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다 사후에 쓰여진 거예요. 예언이 사전에 정말 점쟁이가 예언한 게 아니라 지금 전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구약 전체가 그 구약의 지금 시대에 보다 훨씬 500년, 1000년 다 후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아시겠죠?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조작이라는 것보다 그저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뭐 조작이라는 말보다 문학적 상상력이라고만 해주세요. 그 또 남의 나라 이게 그 저 기독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붙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혀버리면 곤란해요. 유대인은 지금 전혀 이 기독교와 관계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위기, 민족적인 위기를 생각하면서 이걸 하는데 사실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뭐를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 같은 것이 사실은 그게 그 옛날에 애굽 땅에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 바빌론 캡티비티에 있으면서 이 바빌론을 탈출하고 싶은 소망을 그 옛날 이야기로 달바꿈해서 신화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 친구들이 테라비브 대학에 그 유명한 고고학 교수들이 많은데 요새 다들 고고학대 가보면은 유대민족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학자들이 더 레디컬합니다.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다 날조다. 왜? 국고학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게 뒤져봤어도 안 나타난다. 이거는 완전히 문학적인 이매지네이션이다. 그런데 이 문학적 이매지네이션을 쓴 것만 해도 BC 6세기 아니야? 에? BC 6세기 이후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민족이 약소민족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인류의 경전을 만들어 놨는데 아, 이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그만 접고. 자, 그러면, 구계약이라는 거를 우리가 파기해야 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구계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율법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 말이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가 있다. 그럼 교통법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무결하게 교통법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단지 교통법규가 있다는 거는 단지 그냥 그 드라이빙을 하는데 그저 질서를 지키면서 저촉 안 되는 범위에서 이게 하는 거지. 그거를 완벽하게
그 교통 규칙대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건 네 머릿속에서 저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했다. 근데 뭐 이쁜 여자 보고서 뭐 어떻게 했다든가 이쁜 남자 보고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구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사랑의 그 새로운 계약을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계약을 들고 나와서 이 율법이라는 구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율법이 아닌 방식으로 율법이 아닌 방식으로 인간 구원을 모색해보자 이랬는데 자 이거 보세요. 예수에 관한 스토리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은 그 모든 요소들이 근동 문명의 어떤 미스테리 컬트에 다 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인물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픽셔널하게 신화적으로 구성된 픽션일 수 있다. 라는 설도 강력합니다. 예, 강력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 운동을 한 사람들이 방대하게 역사적으로 실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런 역사적인 X가 없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 그거는 힘들어요. 이걸 잘 보면. 그러면 일단 예수라는 X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처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뭐였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 근동 문명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이런 이 바빌로니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문명의 영향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헬라. 아, 소크라테스 이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하고 대차가 없잖아요. 일단, 그 정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저기 하는데 나중에 소크라테스는 뭐죠?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아테네가 믿지 않는 신을 소크라테스가 믿는다. 이래가지고 이놈을 재판에 회부해라. 그래서 민중들이 그를 재판을 걸어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럼 예수도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죄목이 비슷해요. 불경죄고 다 뭐 이런 적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 디퍼런스라는 건 소크라테스 예수의 차이라는 거는 뭐야? 시대적으로 한 400년 정도 차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그냥 죽고 말았는데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부활의 문제 이런 걸 모두 이제 점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크루드한 팩트만을 추려보자는 거야. 아주 그 크루드,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아주 정난한 사실만 추려보면은 뭔가 예수라는 X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세상이 곧 온다. 미륵사상이나 같은 거예요. 예. 어떤 그런 미륵사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가가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전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지금 역사서에 나오거든요.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례요한도 예수랑 다른 사람이었어요? 뭐 비슷한 부류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똑같은 부류인데 세례요한은 방식이 뭐죠? 그냥 오라 요단강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사람 풍덩 물에다가 집어넣다 빼고 뭐야? 너는 죄를 사했다. 율법은 그 당시 그렇게 율법에 쩔어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이상의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만에 풍 받았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네 죄 다 사했다. 이게 세례거든요.
이게 baptism이라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의 아주 새로운 방식의 인간 구원 방식으로 들고 나온 거. 이건 새까맣게 모였죠. 예수도 갔잖아요. 거기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내가 보기에 사실이라 이런 것들이 아주 크루드 팩트라는 얘기예요. 자, 이 팩트가 있었는데 이 예수가 어디죠? 이렇게 하다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 사건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 눈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은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뭐 5천명을 뭐 떡 하나 가지고 2어 5병을 가지고 먹였다라는 얘기는 그게 무슨 2어 5병을 가지고 그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나눠서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 어떻게 해석하든 좋은데 예수는 어떻게 됐죠? 빌라도라는 사람한테서, 빌라도 총독은 그 당시 현존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역사서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 빌라도 총독하에서 재판을 받고 뭐예요?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었다. 여기까지 사실이겠어요? 사실 아니겠어요? 사실로 인정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건 로마에서 형법에 저촉된 사람들에게 가하는 형벌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고 하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 예수가 이렇게 쭉 행적을 보면 엄청난 뭐냐면 이거 뭐죠? 힐러라고. 예수의 모든 행적이라는 게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근데 힐러라는 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힐러. 근데 이 힐링이라는 말이 예수 시대에는 병을 고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나는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힐링이라는 말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힐링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얘한테 오면은 딱. 근데 모든 힐링 프로세스가 그 기독교 시대에 그런 것들이 대개 뭐냐면 마술과 관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역한 뭐 연기도 피고 뭐 이런 뭐 춤도 추고 이러는데 예수는 그게 없거든요. 딱 터치하고 커맨드 일어서서 가라. 그러니까 명령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예수가 반복해서 한 게 뭐죠?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었다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예수의 위대한 게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가지고 예수한테 댕기니까 간절하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저 이거 하나, 이거 만지면 날까 해가지고 모여들고 이런 광경이라는 건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당시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예수라는 사람의 그 리얼리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위대한 힐러였다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완벽한 무소유의 인간이고 율법을 거부했고 하여튼 독특한 X가 있었는데 그 X가 정의로운 자기 주장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다. 주여 주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죽을 때도 뭐예요?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놈들 보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유포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이 왜 의원을 필요로 하느냐? 약한 사람, 병든 자들, 억압받은 받은 자들만이 의원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막 역사적 예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진실은 역사의 민중 속에 있었고 그 민중의 이 여기에서 어떤 부활 신앙이 성립했다까지도 부활이 사실이다가 아니라 그러한 예수라는 사람이 탁월한 힐러였고 힐러였고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중의 사람들이 아 그는 과연 부활했다라고 믿는 믿음이 유포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팩트.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말이죠. 무슨 얘기가 시작되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울. 사울이라고도 나오지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여기 이렇게 여기 있다면 바울은 여기 소아시아에 터키죠 지금 여기에 타르수스라는 데서 태어났다 그래요. 이게 다소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완전히 여기는 그 당시 히람 문명권이에요. 히람 문명권. 히람 문명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다소라는 지역이 엄청난 교육 문화 도시입니다. 대학들이 많고 도서관 많고 극장도 많고 이런 데서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풍족하게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정통 구약학자로서 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대에 예수가 한 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쓴 구어가 아람어고 히브리어를 했고 히브리어에 정통했고 이 사람이 히라보 그리스 정통 코이네라고 하는 당대 코이네라고 하는 히라보에 정통합니다. 히라보에 정통을 했고 그 다음에 라틴어까지 했어요. 로마어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난 지식인이고 대단한 문장가였고 사유가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이라고 그 제사장들의 이 정치적 하나의 뷰로 같은 거예요. 정치적인 그 상임위원회 같은 건데 이 산헤드린의 멤버였고 그래서 뭐냐면은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은 신념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율법의 대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장에서 볼 적에 율법의 대가인 바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바울은 말이죠.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전혀 못 만났습니다. 전혀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예수는 나이가 같습니다. 네,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비슷한 나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하여튼 그 배경이 굉장히 비슷한 데가 많은데 예수가 죽고 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Jesus followers. 요새 follower라는 말 쓰죠. 예. 옛날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리스찬. 크리스투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티옥에서 나중에 안티옥 교회에서 최초로 쓰여진 말인데 이건 바울의 전도 여행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기서 보면 Jesus followers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 뭐냐면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적 예수는 뭐죠? 예수는 이 지저스라는 예수스라는 말은 이것은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이름이에요. 김용옥 그러듯이. 근데 예수라는 말을 꼭 여기 예수라는 말과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Christ. 예. Christ라는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anointed라는 말이에요. 예.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예. 그 어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그건 옛날에 예를 들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 때 기름을 부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는 유대 역사에서는 다윗이에요. 사울. 예? 그러니까 이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말인데 예수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 메시아라는 의미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얘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말로 같이 쓴다고. 메시아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히브리어.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자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죽고 난 다음에 이게 흩어져서 예수가 죽었는데 끝났으면 그만인데 끝나질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죽었다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따라다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바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놈들을 육성군자들을 전부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겠다 그러고 계속 탄압을 한 거예요. 탄압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데로 이제 그 시리아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이 다메섹이라는 데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이죠. 자기는 거기서 컨버전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눈이 멀고 뭐 그다음에 이 어디 찾아가서 냇가에 가서 눈물을 씻으면은 우물가에 가서 눈물을 씻으면 어디 가서 네가 눈을 뜨게 되리라 막 이런 체험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를 철학 용어로 conversion 이게 뭔가 역전이 되는 거죠. 예, 이건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conversion이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그래요, 자기가.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끄집어내질 않아요. 근데 바울 본인이 한 얘기로 보면은 자기는 이러한 특별한 계시가 있고 나서 자기는 그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고민을 했다 그래요. 3년을 고민을 했다 그러거든요. 사복음서는 예수의 네 가지 종류의 전기 문학이에요. 예수의 살아있는 예수의 전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예수가 죽은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밝히는 역사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바울 이전에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EQ 자료를 보면은 예수에 대한 일체 내러티브가 없어요. 스토리텔링이 없다. 바울은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죄인이었다. 신약이 합본으로 돼서 우리는 모독성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전체가 뭐냐면 이 구약이라는 걸 바이블이라고 불러요. 구약 만날.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신약이잖아요. It's a New Testament. 이 구계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율법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한다. 예수는 어떻게 되죠? 빌라도 총독 아래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형에 처해서 죽었다.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여기는 문제가 없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하셨다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는 바울은 말이죠.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전혀 못 만났어요. 전혀 못 만났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다마색이라는 데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거기서 컨버전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컨버전이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컨버전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사람이 혼자 수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고민은 살아있는 예수는 몰라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이. 그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본부가 예루살렘에 그 야고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예수를 그러니까 친견한 막 불교로 말하면 성문들이 지키고 있던 교회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무슨 고민을 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신약성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가 있고 근데 사복음서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뭐예요? 사복음서는 예수의 네 가지 종류의 전기 문학이에요. 예? 예수의 살아있는 예수의 전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예수가 죽은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밝히는 역사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래가 쭉 나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성경의 이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성립한 문헌이 뭐겠습니까? 복음서겠어요? 바울의 편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서를 쭉 보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게 먼저 있고 이건 예수가 옛날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 전도하러 댕겨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뒤로 예수 천반에 이 신약 성서에서 제일 먼저 성립한 문헌은 갈라디아서라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게 대개 AD 49년 정도. 그리고 나는 갈라디아서라고 보는데 이제 어떤 학자는 데살로니카 전서, 데살로니카 이게 히랍에 있는 도시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이전에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거든요. 복음서가 없고 예수 이야기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러한 예수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3년 수도를 하고 사막에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야.
존재하지도 않은 자기가 뭐 본 사람 본 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것도 자기가 핍박을 하던 사람인데 그 핍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대박을 치는 거예요. 자, 대박을 친 게 대개 뭐냐면 AD 49년 정도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인서를 쓴 게 AD 55년경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그 로마로 다 결국 가게 되는데 그것이 AD 한 61년경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AD 63년에 네로의 박해 때 죽는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자, 그러면은 지금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냐? 이게 AD 70년경에 쓰여졌어요. 71년이나 72년. 예루살렘 성전 직후에, 멸망 직후에 쓰여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의 서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서를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바울의 서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생으로 가서 교회를 만들어서 신도를 만들어 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떠나요. 그러면 거기서 신도가 와. 이렇게 하시라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쌈박질 합니다. 그러면 야, 니들 쌈박질 하지 마라. 쌈박질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진실은 이러하니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교회들이 쌈박질을 하니까 그 교회 쌈박질하는 거 말리는 편지가 성서의 최초의 문헌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것들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쌈박질한 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쌈박질한 거. 예? 네? 그다음에 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있는 교회들을 쌈박질한 거.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면은 그것도 옛날에는 뭐냐면 이 편지 하나를 가지고 이 순회 편지라고 그래서 그 에피스를 가지고 단순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 댕기면서 낭독을 해가지고 그 동네 교회들한테 전체들이 공동으로 읽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개 캐릭스라고 해서 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댕겨요. 그러냐면 그 편지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양피지에다가 그 당시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대서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양피가라는 게 굉장히 무두질해가지고 섬세하게 만든 종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을 지금 만들어서 유포시킨 것만 해도 대단한 게 남은 건데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편지들이 쭉 있었고 이 바울의 편지들이 이 기독교 운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문 계열에서, 네? 성문 계열에서, 야, 진짜 예수는 이거다 하고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가복음 이전에 이 바울의 편지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 얘기가 없습니다. 예.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바울의 서한 속에는 예수 이야기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자, 여기서 사막에서 고민했다는 거는 뭐겠어요? 우선 정보가 없어요. 예수 정보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 없죠. 바울은 대학자예요. 대학자예요. 자, 그러면 유대민족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다. 로마가 이렇게 침탈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물리적인 힘도 없고 혁명을 할 동학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우리 민족이 정신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냐. 바울이라는 사상가는 내가 보기에는 대혁명가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는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신념이 깔려있다. 이게 혁명의 역량 아니냐. 얼마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막강한 세력들이 우리 민족을 다 이렇게 멸절을 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사막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적나라하게 나하고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적나라하게 사막에 있는데 고민하다 그럴 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두 가지 죽었다 살아났다 두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해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이 사람에서 크로스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는 여기서 이렇게 아주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가 여기서 죽었다는 건데 이 크로스라는 사건을 해석하자. 아, 이거를 해석하자. What is cross? What is crucifixion?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라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거를 사막에 앉아서 먼저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했을 때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우선 예수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수는 죄가 없었는데 뭐야? 죽었다. 형법에 저촉돼서 죽었다. 이것이 뭐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거죠. 자, 이거를 해석하자.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는 완전히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는데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라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자기 혼자 무죄의 인간이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죽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단순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계를 끝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를 끝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중압해서 그 모든 죽음의 죄를 자기 혼자 걸머지고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구원될 가능성을 열었다. 왜? 부활했다라는 사건 자체가 부활했다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제1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논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나하고 잠깐만 이렇게 바울의 논리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마자 그러면 십자가에 뭐 바뀌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바울은 위대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을 너의 삶의 지평에 수용하라. 이거를 피스테스,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삶의 지평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너의 모든 죄악을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토굴에서 고민을 하다가 야!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전 인류에게 도노를 도노 돈수를 강요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이해가 됩니까? 신화를 활용해서 인간의 현존의 실존적인 문제를 곧바로 파고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잖아. 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강렬했는지 이해가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바울은 위대한 문장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 문장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나같이 그 히라버에 정통한 사람들이 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매력은 이거는 대단합니다. 아,
돈호가 쉬운 겁니까? 현질 현실적인 인간에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컨버전이라는 문제가 이게 뭐냐면 오라는 문제가 이 깨달음이라는 문제가 막말로 하면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성장통일 수도 있다고. 자, 뭐 어릴 적에 좁은 세계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살다가 이렇게 보면 나는 내가 살던 세계에서 이렇게 살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인식의 지평이 뭐 대학을 가서 어느 교수 강의를 듣는데 확 넓어진다. 그럴 때도 오가 온다고요. 그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각 아닙니까? 근데 그 각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게 이제 대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싯달따는 대각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도 같은 수준의 내가 보기에는 각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그 핍박하던 예수가 오히려 자기의 숭배의 대상으로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과정이 내가 보기엔 하나의 도노 사상의 하나의 유파인데, 자,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근사하게 몇 번 듣겠지. 그런데 교회 운동으로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예수는 죽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예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들도 부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런데 부활했다라는 말로는 공허해요. 호로록 가버렸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믿음만 남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뭐냐면 그 예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살아계신데 곧 다시 온다. 아시겠습니까? 미르 가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곧 다시 온다. 예, 다시 온다. 죽었다, 부활했다, 뭐냐면 다시 온다 이거예요. 다시 온다. 그러면 이 다시 온다라는 거를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재림. 근데 이 재림 사상이 굉장히 바울은 진지하게 믿었어요. 아주 진지하게 믿었어요. 곧 온다. 그래서 뭐냐면 그 곧 오는 재림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재림의 날에 네가 이게 뭐냐면 이게 디카이오 신의 테우스라고 그러는 건데 이 디카이오 신의 테우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속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바울의 용어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을 여는데 그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의로운 판결을 내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정의로운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으로써 나는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율법을 하면 교통법규를 아니 우리가 뭐 법을 많이 지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걸 갖다가 justification이라는데 그것은 자체가 뭐냐면
그거를 나의 지평에 수용한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시,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정당한 관계 수립, 인간과 하나님의 정당한 관계 수립을 위해서 재판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재림이 곧 오니까. 그것이 뭐야? 교회 운동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힘이 된 거예요. 왜? 곧 오니까. 왜? 이 세계는 멸절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초기 기독교는 뭐죠? 이 세계를 부정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는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 1차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서만, 뭐냐면 너희가 죽음으로써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만 너희들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보노게인이라는 말이죠.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건 안 되죠. 삶이 변해야죠. 모든 가치관에 transvaluation of values, all values, 모든 value, 모든 가치에 transvaluation, 그것이 역전이 일어나야 되고 그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 나는 곤요로운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만 내가 행하는도다. 바울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인간 실존이라는 게 항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기에 도노 돈수보다는 도노 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도노가 했더라도 끊임없이 점수를 하지 않으면 그 도노가 유지되질 않잖아요. 예?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즉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러한 점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이 사람은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서 너희들은 그 점수의 마지막 재림의 날에 네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너희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그 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라. 그것이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을 받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매일 예수 안에서 살라. 내 안에 예수가 거하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 예수와 나의 삶의 지평이 융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논리가 자그만치 AD 50년, 60년 로마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논리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논리입니다. 이거. 그 엄청나게 파워풀한 논리에 대한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고 추상적인 논리만 가니까, 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는 저런 예수는 아니었는데 하는 그 예수 운동의 성문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복음서를 썼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마가복음은 거짓말이 없어요. 굉장히 진실해. 사복음서의 매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성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를 기술한 자세가 단박해요. 예수를 신격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게 너무 섭섭해. 마가복음을 보면 바로 광야에 소리가 있어 이러고 나갑니다. 예수가 뭐 동정녀에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막바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는 걸로 시작해요. 복음서가.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지. 뭐 어렸을 때 뭐하고 뭐 성전에 가서 어쩌고 그런 게 전부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게 굉장히 오리지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확대해요. 너무 이렇게 단박하게 그렸다. 이게 유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많은 유대인 출전을 짬뽕해가지고 맺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AD 80년경에 그리고 AD 90년경에 여기에 누가복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마가 자료가 거의 90% 다 활용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이 90%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마가복음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추려서 우리가 본다고 나머지 부분을 추려해 마가 자료가 지금 마태하고 확장된 거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빼놓고 난 이 두 자료에 마가복음 외의 마태 누가 자료에 공통된 자료 속에서 또 공통된 것을 뽑아내니까 거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들이 본 또 하나의 자료가 나와요. 그걸 Q 자료라고 불러요. 근데 이 Q 자료 여기 이 복음서 중에서도 이 나머지 마가를 뺀 이들이 또 활용한 이 Q 자료를 보면은 예수에 대한 일체 내러티브가 없어요. 스토리텔링이 없다고. 예수가 갈릴리에서 어디를 가서 뭐 누구를 만나고 이런 얘기가 없고 단지 뭐냐면 가라사대예요. 말씀, 어록집이에요. 주자료라는 게. 그 어록집에 보면은 예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 신학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커먼센스컬하고 굉장히 나이스맨이었다. 갈릴리의 핫씬. 그런 걸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새로운 이거를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처음에는 뭐죠? 예수라는 사건이 있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만든다. 초대교회를 만든다.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진다. 그 다음에 로마 이 교회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뭐를 수용하냐? 뭐를 수용하냐? 복음서보다는 바울 신학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림사상적인 그러한 이 운동이 된 거예요. 재림사상적인.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상당히 뭐냐면 이 현세적인 소박한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구원의 논리의 그 신학, 짙은 신학적 사유를 로마 교황청에서 흡수하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 서구 기독교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죄인이었다. 우리는 바울로 인해서 상당히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독교의 그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서도 목격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태까지 바울처럼 치열한 사상가가 없어요. 치열한 사상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했어요. 치열한 논리로.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데 나는 그 핵심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간학적 과제, 상황을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편지들이 대부분이 뭐 데살로니가 전서니 뭐 예를 들면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문제예요. 그 교회에서 질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 사람이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아직 성립이 안 됐고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미지의 곳에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 뭐냐면 로마서라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아까 했던 여기 이 히랍의 여기에 고린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여기 있는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편지에 보면 나중에 나는 서바나를 가고 싶다 그래요. 스페인을 가고 싶다. 이 스케일이. 왜냐하면 로마 중심적으로 이 지역에다 다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포교를 다 해서.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이쪽 서방 세계를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돈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방 선교에 미천을 대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상당히 예를 들면 숭산 스님이 처음 가서 보스턴에 가서 예일대학에 가서 포교를 할 적에도 주로 인테리들이 왔습니다. 인테리들이 왔고 그 포교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전부 미국의 석박사였어요.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여기에 로마라는 도시에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보다는 로마인들 중심의 아주 하이클래스들이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각출해서 내가 이쪽 선교하는데 너희들이 새로운 센터를 내가 로마에 살 것이다. 그런데 뭐야? 알질 못해. 그럼 그들을 설득시켜야 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거를. 그래서 전혀 무전제로 구체적인 안건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복음은 이거다 하고 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굉장히 추상적인 자신의 포괄적인 자신의 깨달음을 거기다 쏟아놨어요. 일종의 오도송이에요. 이건 간단한 그런 신은 아니지만 일종의 오도송이고 사실은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결국 잡혀가지고 죽으니까 일종의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고 그런데 하여튼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파루지아 재림은 지연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재림은 끊임없이 지연되었고 그 지연을 해놓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바울의 논리를 가지고 돈을 번 거죠.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현실적인 정권을 잡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류 사회에다가 엄청난 이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는데 죄를 저지르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이 바울을 재해석한 사람이 말틴 루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갖다가 재해석하면서 거기서 졸라 피데라는 오로지 신앙 오로지 믿음으로만 모든 종교 필요 없다. 기독교의 원리는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바로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 로마 교황 네가 뭐냐 이러고서 반기를 드으면서 레포르마치온이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근세 로마 이 새로운 이걸 만들었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로 변하듯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운동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죠? 사실은 서구 교회는 거의 몰락했어요. 기독교라는 건 사실은 유럽에서는 이미 죽은 종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극성하냐? 미국이란 존재가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켰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라는 것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뭐냐면 플리머스 호를 타고 거기 간 것을 뭐냐면 이것을 뭐야? 뉴 월드, 그 드보르작의 신세계 뉴 월드 심포니처럼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그것은 뭐죠?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어떠한 부활한 새로운 세계의 자기들 발견이라고 신세계의 발견이라는 그런 식으로 바울의 복음을 갖다가 미국 사회에 자기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문제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미국 교회는 극보수적인 부활 재림 사상으로 갔고, 그리고 그것이 맥혔는데, 또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가 바로 흑인들의 보수적인 그 흑인들의 구원의 논리에 부합을 했다는 거죠. 그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서, 거기서 요단강 건너서라는 말이 뭐냐면 이 흑인들에게 있어 조던 리버라는 게 계속 나오네요. 모든 그 마리안 앤더슨의 딥 리버라든가 이런 모든 거이 요단강이라는데 이 요단강 건너라는 말, 우리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저기가 있지만 요단강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이게 오하이오 리버였어요. 오하이오 리버. 오하이오 리버 밑에가 노예 구고, 노예 제도가 인정되는 구고, 요 오하이오 리버 이쪽 북쪽이 노예 제도가 철폐된 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안 돼. 네가 먼저 가면은 거기서 덜거덕 스윙로우 그 달콤한 수레를 우리에게 보내다오. 언젠가 나를 저 나의 고향으로 실어 가겠지. 그러한 구원의 논리, 복음의 논리, 피세의 논리, 이 모든 것이 기독교하고 다시 짬뽕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그 기독교의 복음의 논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나 그것은 미국 그 흑인들에게,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의 이러한 재림 사상이라든가 뭐 미르카생 같은 그런 얘기가 엄청 파워풀하게 맥혀 들어간 거죠. 그러고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이 흑인 교회들 중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미국의 가장 꼴보수 교회들이 극성할 때 이놈들이 와서 한국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계열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과거 스님들하고는 달라요, 질이.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독교는 엄청 현세 종교로 번창하고 있고 한국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논리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대처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기독교가 싸울 것도 아니고 이러한 판에 우리 불교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민족의 기둥의 역할을 해줘야만 하겠다. 소리 없이 한 도력이 있는 스님 한 분이라도 깊은 사유를 가지고 뭔가 이 구세의 어쩌면 인간의 이 해탈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사회에다 바란다면은 단 한 명의 각자라도 이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같은 분들하고 같이 뭐 주기적으로 정말 이런 모임이라면은 내가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나의 깨우침을 전하는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조계종, 이 조계종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선불교 이 조계종의 이 뿌리가 굳건하게 살아서 모든 교구가 그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종교 정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앞으로 국학에 전념해서 제가 삼국유사 같은 것도 다시 한번 펼쳐내고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동지고 앞으로 내가 어느 절간에 가서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동지로서 우리 한국 불교를 중흥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